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신 이 안식일,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820장 성도의 상급.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축복 더욱 받아 변이 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혹시 그 둘째 아들의 삶을 묘사하는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기로 선택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소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소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군가의 종이 되죠.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풍족한 품꾼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선택했고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하지요. 결국 그는 이렇게 제자리였지만 그의 여행은 결코 무의미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여행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얻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는 없었지만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그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지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나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죠. 사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다 같이 즐거워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결말입니까?
하지만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부터 본문은 유일하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그 집의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리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하지만 탕자의 이야기 못지않게 이 맏아들의 이야기도 아주 이 비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탕자의 이야기보다 맏아들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본문은 이 비유의 청중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는 탕자와도 같은 세리나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잡수시는 그 예수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의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죠? 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도 분명하죠. 앞에 나온 두 비유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을 찾도록 찾아다녔고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것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집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것은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아, 이제는 내가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으며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양이 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양을 찾는 것뿐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이 동전이 아 이젠 장롱 밑에 그만 있고 주인에게 가야지 라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동전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모두 주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주인이 찾아야 찾아지는 존재죠.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이 두 비유에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탕자의 비유는 다릅니다.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이야기의 터닝포인트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탕자 자신의 선택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자 본인의 역할, 본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두 비유와 탕자의 비유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처음 두 비유에는 없고 탕자의 비유에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비유는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은 오직 탕자의 비유에만 등장합니다. 한번 비유들을 볼까요?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이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자기들을 들에 두고 떠나는 목자를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양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 왜 우리들을 그냥 들에 두고 가십니까? 말 안 듣는 그 한 마리 찾으러다가 우리까지 다 잃어버릴 생각입니까? 라는 양들의 불평이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잃은 드라크마를 애써 찾는 여자에게 왜 우리에게는 신경도 안 쓰십니까? 라며 항의하는 드라크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탕자의 비유에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군거리다 라는 말이 불평하다, 불만을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유일하게 대변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네, 바로 마다들의 목소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의 이 2막에 등장하는 마다들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세 비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마다들의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다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본문은 의도적으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고요. 맏아들은, 그렇죠,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 돌아가니라 라는 헬라어 원어와 25절에서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할 때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두 아들을 모두 떠났다가 돌아온 전제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과 먼 나라에 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 25절에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키아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건물 혹은 거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가족을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건물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25절에 봐도 여기서는 밭에 있다가 집으로 왔다라는 어떤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가 가고자 한 곳은 집이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가 돌아오기로 결심한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였죠. 이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이죠.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역시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둘 다 집을 떠났고 둘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돌아옴은 관계의 이동을 의미하는 반면 맏아들은 집으로, 건물로 돌아오는 장소적 이동뿐이었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은 거기서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에 가까이 온 마다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이 소리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집에 들린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마다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집에 있던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본문은 이 살진 송아지 앞에 정관사 그를 붙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톤이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영어로 더랑 같은 의미인데요.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송아지로 보입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여기 맏아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할 때 그 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왜 맏아들은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29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그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맏아들의 분노는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는데 저 쓰레기 같은 동생이 돌아오니 그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맏아들의 분노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아버지가 베푼 그 은혜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맏아들이 사용한 이 섬기다라는 표현은 종이 되다, 종으로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처럼 일하고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종처럼 순종해왔던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교회 안에 살았고 안식일이면 언제나 교회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활동했고 돼지고기 한번 먹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그는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억울함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를 향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맏아들의 분노는 자신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의 분노는 둘째 아들을 위해 잡은 그 살진 송아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남이 받은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아마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맏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분노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맏아들의 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아들의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또 아버지의 명령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삶에 전혀 기쁨이 없어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아버지랑 함께한 시간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아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참고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나날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둘째 아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와 똑같은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마다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이 억울한 것이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건 살고 사고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런 자신과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냥 억지로 사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교회 가라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두렵지만 마음으로는 그 먼 나라의 삶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오히려 부럽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간 둘째 아들의 용기가 내심 부럽게 느껴지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개한 한편 강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꽉 하고 죽기 전에 딱 회개하고 죽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림교인으로 태어나서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해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냥 딱 회개하고는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도 즐기고 하늘에 가서 하늘도 누리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이 강도는 많은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는 내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아버지 집에 있고 내 삶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지만 정작 그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이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정죄요. 둘째는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딱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에게 분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던 이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선택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죠.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삶이 전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 마다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행입니다. 30절에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을 받아주다니,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불평합니다. 나는 맨날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지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받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런 너에게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아버지는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12절에 보면 탕자가 떠날 때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다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하나 얻기 위해서 밤낮 종처럼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것이죠. 아버지는 분명히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었지만 정작 그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너 거지 않니? 이미 나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다 베풀었단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남이 받은 은혜가 불평의 제목이 됩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 삶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죠.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는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뛰면 벌금 1,000원을 내는 것인데요.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저희 집이 2층인데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이 뛰는 소리가 1층뿐만 아니라 이 3층까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셔서 아,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이 뛰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타일러 보기도 하고 뛸 때마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벌금을 걷기로 한 것이죠. 벌금이 처음이다 보니 아이들은 뭐 별 생각 없이 오케이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정작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특히 저희 둘째가 늘 벌금을 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걷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아이였어요. 여기서 요만큼을 갈 때에도 늘 뛰어다니는 아이인지라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자 벌금이 무려 5,000원이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1,000원, 둘째가 4,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벌금을 걷자 아이들이 전혀 뛰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야, 역시 이 벌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급하게 저를 찾아옵니다. 아빠, 아빠, 빨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지금 누나가 뛰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얼른 벌금 내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첫째가 아니다, 나는 뛴 게 아니라 조금 빨리 걸었을 뿐이다 라고 막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래 이번엔 아빠가 보지 못했으니 다음에 아빠가 보면 그때 벌금을 걷도록 하자 라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억울하다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왜 아빠는 누나만 용서해주고 자금은 자기에게는 벌금을 걷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크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거드니 아이들이 뛰지 않아 좋은데 그 뛰지 않는 것이 그 법이 정말 즐거워서 감사해서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자질하고 남이 받은 용서에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법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앉히고는 왜 아빠가 이러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분노하는 일이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에게 그 벌금 주머니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벌금 주머니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이 눈물의 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벌금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큰아이에게는 1,000원, 둘째 아들에게는 무려 4,000원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걸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벌금 때문에 억지로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야. 벌금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이제는 정말 아빠랑 뛰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자기가 다시는 뛰지 않겠다 라며 아주 탕감받은 벌금을 들고 그렇게 행복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뛰지 말랬더니. 물론 그 외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뛰었고 저는 그때마다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아빠를 대하는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죠. 은혜를 경험하자 서로에게는 더욱 관대해졌고요. 아빠에게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겠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맏아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법 아래 있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섬기는 섬김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의 순종은 베푸신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와 함께한 그의 삶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이 아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다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밭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온 자녀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각자의 사역의 밭에서 흘린 그 모든 땀과 노력들이 혹시 우리의 불평의 제목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냥 단순히 같은 집, 같은 공간에만 있을 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받은 그 은혜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억지로 지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안식일,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은 언제나 밖으로 나와 아들을 맞이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랬고요. 첫째 아들이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탕자가 귀한 만큼 아버지에게 씩씩거리며 분노를 토해냈던 이 맏아들도 정말 소중했던 모양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비유는 아버지의 말로 끝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맏아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오픈해 놓으신 이유는 그 결말을 우리 스스로 한번 써보라는 초청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도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찬양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 저희가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잊고 살아왔다면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삶이 종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으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